자, 롯데가 이야기 또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동빈, 차남이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남, 내일 귀국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승부수를 들고 올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이 맞았다는 이야기, 이거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신동빈 회장이 올해 환갑이에요. 그렇습니다. 환갑인데 아버지한테, 구순의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 신동두 전 부회장, 그 신동빈 회장의 형이죠.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인 7월 초에 이 경영실적 부진 때문에 신동빈 동생이 아버지에게 호출을 당해서 뺨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동생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6일에는 내가 동생을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말했지만 동생은 내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배척을 당했고 무언가 잘해보자가 타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증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1조 원 이 부분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데 1조 원을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 투자했다가 1조 원을 날렸다는 거예요, 허공에. 바로 이게 부자 간의 갈등의 빌미가 됐고 그 빌미로 이어지면서 형제 간의 갈등까지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지금 신동주 씨 측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이 신동빈 회장 측이 중국에서 4년 동안 1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호출을 당해서 격노한 아버지에게 뺨까지 맞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도 신뢰를 잃었고 경영상으로도 0점짜리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롯데그룹 쪽에서는 과대포장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적극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금액의 중국 적자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은 잘하는데 그죠? 그렇죠. 형에 비해서 롯데는 일본 롯데는 성장을 좀 못했고 한국 롯데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 재계 순위 5위나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생은 당연히 일 잘하는 동생이 이 그룹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롯데그룹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나온 거네요.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롯데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처음에 해놓은 상태에서 당장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적자가 나긴 났다. 하지만 규모가 저거에 비하면 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곧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 내일 귀국하면 근데 어떤 거를 카드로 들고 올까요?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표를 지금 뭐 매집하고 있는 걸 보이고 예. 그 부분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신동빈, 신동주 지금 신실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귀국하는 이야기 내일 또 자세히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